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이나 혹은 고백을 하셨을 때 상대방의 반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는 게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이나 고백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때이 타로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고요. 자, 좋습니다. 제 영상,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고백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반응이나 기타 등등 요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일단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키워드 타로 한 장씩은 모두 오픈을 먼저 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런 강한 확신이 든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뭔가 정체된 듯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서 고백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움직여서 바꾸고 싶으시다. 좀 깨고 싶으시다. 자, 그러시다면 세 번째 선택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는 슬로우 다운이에요.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네 번째 선택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첫 번째 선택지는요,
상대방이 좀 고백을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주겠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시고 혹은 연락하시는 거죠.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을 때는 첫 번째 선택지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일단 키워드 타로는 말씀드렸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복탑, 복탑. 자, 첫 번째 선택지. 자,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이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고백하시고, 먼저 연락하시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 타로는 지난 사랑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그분의 노력이란 걸 뜻합니다.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인데요. 요 타로는 그분이요, 지난 상황, 그리고 지난, 연애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요 마녀로 대표되는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꼭 연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분은요, 이렇게 지지자, 나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좀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의, 그냥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분이세요. 고백을 하신다거나 연락을 하신다고 해서 이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떠나서, 여기 이렇게 머리를 산발한 소년이 있고요. 예, 이 날카로운 이빨, 하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짜증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을 시전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하시면 이분들은 심한 경우, 예, 여러분들을 밀어내실 거예요. 그만큼 선택 장애도 있지만, 예, 과거에 한번 뒤었어요. 엄청나게 뒤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나 고백을 안 하는 거는 제 비추 드릴게요. 왜냐면 이분들은 동굴형, 회피형, 노인의 타로예요. 예. 연락 끊고 잠수 타거나 그런 유형들한테 예, 자주 나오는 타로거든요. 그리고 예, 이 초록색의 이 돌덩이는요. 예, 변화하기가 힘들다는 그러니까 정체를 의미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누군가한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을 믿는다는 거에 두려움이 커요. 걱정이 크고, 불안이 크고, 예, 도저히 이런 분들은요, 상대방을 지금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이 자신을 끌어줬으면 하고요, 이끌어줬으면 하고요. 나는 표현을 못하니까 먼저 좀 다가와주고, 먼저 마음을 확실하게 밝혀서 나한테 피해가 없다는 걸 알려줬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자, 그건 그거고 여기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인연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또 여기 요 조언자의 타로, 노인의 타로, 교황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쉽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신중하다는 걸로 포장을 할수 있지만 이건 나쁘게 말하면 잠수형이고 동굴형이고 깝깝해요. 그래도 인연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연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떨어져 나갈 분은 아니세요. 지금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분들의 반응은 예, 썰렁한 거를 넘어서 예, 굉장히 예민하게 나올 거예요. 막 연락을 뭐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막 차단해 버리고 갑질을 시전합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누군가와 이건 꼭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말을 하고 연애를 하는 건 이분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요. 한번 크게 뒤어가지고 어차피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신 거예요. 자, 반응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동굴형이고 회피형, 잠수형이기 때문에 내비로 두면 절대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계속 그냥 도망만 치려고 할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자, 운명의 수레바퀴 여러분들과의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하시는 거좀 강추드리고요. 왜냐면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연락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이분들한테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건드려 놓으셔야지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너무 소극적이세요, 이분들은. 자, 선택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여러분 옆에 뭐 친구나 지인으로 머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한발 내딛고 내가 먼저 고백을 하면 뒤통수 맞을까봐 그런 게 두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 시작부터 너는 내 그냥 우린 친구야 지인이야 남사친 여사친이고 더 발전 가능성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도 좀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아픔, 상처,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벅차신 분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힐링이라는 키워드에 타로가 있습니다. 여기 벌 보이시나요, 벌? 꽃을 옮겨다니면서, 그죠? 벌이 먼저, 이렇게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겨가면 또 꽃이 피죠? 여러분들이 먼저 앵앵거려야 된다는 얘기죠. 손을 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딱히 사랑이나 그런 감정이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사랑의 타로, 그 다음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여왕이라든지.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그런 마음에 앞서 상처가 더큰 거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뒤였네요. 여러분들이 좀 아껴주고 그다음에 따뜻한 사랑을 좀 퍼부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 정도 키워드라면 가정 상황 그게 뭐 그렇게 좋지 않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 인연의 타로까지 딱 떠버리니 제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자, 요런 타로가 나와줬을 때는 괜히 찜찜하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여러분 시간만 좀 낭비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먼저 한번 연락하시고 반응은 무척 썰렁하고 그다음에 갑질을 하려 들겠지만 그래도 연락 한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시는 게 낫습니다. 연락이 됐든 고백이 됐든.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요겁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라. 그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라. 이거는 움직이란 얘기예요. 새로운 출발이죠? 지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컨셉은 위로입니다, 위로. 지쳐있고, 한번 뒤었어요. 과거의 연애, 과거의 상황. 그분을, 자, 위로해 주시고, 그러시다면, 요런 시뻘건 타로들 벗어나서 인연과 운명으로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움직이시고
컨셉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거라는 거.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내가 먼저 연락 혹은 고백하면 좋을까? 그 사람의 반응. 자, 믿음이에요. 무언가 확신적인 확신, 믿음적인 믿음. 내가 얘기하면 잘될 거라는, 자, 그런 확신이 있으신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죠? 이거 거의 부정적인 거의 끝판왕이에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 근래 싸우셨나요? 야, 이거 뭐. 자, 미로 있고요. 자, 끊어진 수레바퀴 있고요. 여기 무너지는 탑 있고요. 힘겹게, 예, 지팡이, 이 나무를 짊어 메고 계단을 오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 남자를 두고, 그러니까 이 이성을 두고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만났고요. 이거는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여러분이 좀 나쁘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아주 나쁜 사람이십니다. 양다리 문어다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로가 나온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성을 너무 쉽게 보고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리고 예, 자기만 생각, 자존심만 채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좀 순수하지 못하시고 진실되지 못하시고. 자, 밀당을 잘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얘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얘를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이성을 기웃거리고 다른 이성과 연락하고 다른 이성과 또 소개팅을 잡고 그리고 심지어는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는 이유를 모두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예, 상대방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타로가 여기 이렇게 나와줬네요. 이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100% 아니 200% 여러분 탓이고요. 예, 뭐라고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 다른 남자 만나냐? 뭐 다른 여자 만나냐? 뭐 이런 얘기 못해도 돌려 짜증을 낸다거나 그리고 괜히 얼토당치 않는 걸로 시비를 건다거나 자 그런 방법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여러 번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경고를 보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게 예,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연락을 할까 고백을 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선택지를 선택하시고 이 타로를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나한테 그런 확신이 있나? 그냥 진지하지 못하면서 재미로 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 타로를 마음 한켠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괜히 이분한테, 이 상대방한테 모든 핑계를 떠넘기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예, 니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뭐, 다른 이성이랑 연락하고 다 그런 것도, 니가 나한테 확신을 주지 못하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너무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이분은 예, 진실된 사랑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분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시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고 내고 싶은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핑계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타깝네요. 이분은 달의 타로니까 여러분 눈치만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여 변할까? 진짜 완전히 돌아서고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 자, 저울과 칼이에요. 저울과 칼. 그냥 친구 사이로 남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이 사이가 이성 사이로 발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 이건 모두 그냥 여러분들 하게 달려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다,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냥 예, 끌려갈 거예요. 자, 이 확신, 믿음의 타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예, 그냥 또 바보처럼 끌려갈 겁니다. 끊어진 수레바퀴에 미로에 무너지는 탑이라면 예, 할 만치 했어요. 예, 상대방은 떼도 써보고요, 화도 내보고. 예. 아, 근데 예.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죠? 요분들 다 알고 계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예, 나한테 자신한테 그렇게 진지하지 못하구나라는 걸, 예. 그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알죠. 예. 자, 그리고 혹시라도 또 참고의 말씀 드린다면은 뭔가 숨기는 거 있으신가요? 이분한테? 예. 다 들켰다. 예.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알면서 왜 모른 척 하나요? 모른 척 하는 이유는? 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연락할까, 고백할까,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는요, 예, 뭐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정말 이분이 좋으신지, 그래서 이분한테 올인을 하실 건지. 그게 아니라 또 연락하시고, 또, 예,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소개팅 잡고, 막, 계속 연락하고 그러면, 자, 그럼 죄짓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상처받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애초에, 그냥 친구로 갈지, 연인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친구도 아닌 지인, 가끔가다 연락하는 그런 사이로 만족하실지, 꼭 먼저 선택을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하면 아실 거 없습니다. 요 보이시죠? 예. 아실 거 없어요. 예. 빌리브예요, 빌리브. 예. 여러분들이야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바로 또 가시면 갈아타시면 되는 거고. 예. 소개팅 계속 들어올 거고. 이분들만 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먼저 마음의 결정을 딱 부러지게 내리시고 골을 할지 스톱을 할지 그런 여러분의 선택이 먼저 예, 앞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으로 한번 깔끔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눈치 보고 있고요. 예. 아, 예, 지금 그쵸.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신을 떠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연락이 끊어져 있다고 해도 아,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예. 연락하셨을 때 이분들 예. 그냥 꼬리를 치면서 달려올 거예요. 자, 이겁니다.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예라고 답하라. 예라고 답하라. 자, 글쎄요. 이 예라는 게 아셨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상대방을 예. 더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연인 사이로 가기 힘들겠다. 여기서 멈춰야겠다 싶으시다면 예라고 답하지 마시고요. 자, 노라고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 뭐 연락하거나 고백하시면 이 사람의 반응은 무척 좋을 거예요. 꼬리를 치면서 달려올 겁니다. 예라는 거. 예, 그거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내가 연락하면 혹은 고백하면 좋을까? 그 사람의 반응 알아보고 있고요. 무언가 멈춰 있는 듯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 관계를 깨고 싶은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 아, 이거 세네요. 자, 이거 세가지고.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좀 헷갈리는데, 네. 아, 긴가민가 하는데, 여기 보시면, 독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을 뿜는 용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 여러분, 그리고, 자, 이 불을 뿜는 용은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존심 싸움에 딱 걸렸습니다. 이거.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눈치 게임. 자, 밀당 딱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그분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인의 타로에 지금 멈춰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어요. 머리를 막 굴리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 마음이 뭘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헤어져 있어도, 혹은 지금 사귀고 계시거나, 뭐, 짝남이나, 뭐, 썸을 타고 있어도,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예, 거쳐서, 뭐, 제3자, 혹은, SNS를 염탐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행동,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도요, 기본에 깔려있는 거는 이렇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진실이 무언지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캐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연락을 하신다거나 고백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요 여사제 나와줬습니다. 그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좀 세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외모, 그리고 성격을, 아, 저 사람 좀 세고, 괜히 내가 잡아먹힐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끌려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 기제로 이렇게 벽을 치고, 예.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예, 이렇게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센 분이시고요, 센캐. 뭐, 나 얌전한데 그러시다면, 뭐, 외모가 뛰어나신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누군가 딱 봤을, 아니, 상대방 이성들이 봤을 때는요,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말 건다거나, 친해지기 쉬운 분은 아니세요.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거. 가뜩이나 세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신다거나 고백하신다는 건 여기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자, 여기 칼을 쥐고 있는 요요요요 왕이 있습니다. 왕. 선택권은 이분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자, 조언의 말씀 드린다면 그래도 믿음이니까 이분들이 여기 축제를 벌리고 있는 여인 있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만찬을 즐기는 토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한 80% 이상은 이미 있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불을 뿜는 용 나왔으니까 이분들도요, 뭐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예. 주변에 이성 많고 놀줄 아는 분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일단은 한번 통과, 한번 자기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 검증을 하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예, 굉장히 좋아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노란, 이게 춤을 추는 이런 여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 만찬을 혼자 즐기는 토끼는 요 불을 뿜는 용과 만나서, 아, 이분도 살아 있습니다. 얌전하신 분은 아니세요. 주변에 여자 많아요. 자, 그런 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를 만났다. 왜냐면 여러분 여사제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선수를 만났어요. 호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호감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분들이고요. 예, 조만간에 여기 보이시나요? 하트 있고, 예,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나누는 이 남녀가 있어요. 예,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마음을 표현해 올 건데요. 칼을 휘두르고 결단을 내리는 거. 얕! 하고 이제부터 연인 혹은 내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뭐 나는 네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시작은 이 칼을 들고 있는 왕. 자,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군가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내 선택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놓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예, 어차피 이성이 주변에 없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차피 오래 가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먼저 연락하신다거나 고백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 그쵸? 벽에도 눈이 달려 있고 예, 그리고 뭐 책상에도 신발에도 뭐다 귀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분의 귀에 들어가고 다 그만큼 이분이 다 자기 측근들을 심어 놨을 거예요. 다 귀에 들어올 수 있게 다 뭔가 장치들을 마련해 놨을 겁니다. 절대로 이 쉬운 분 아니세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만 하시면 돼요. 예. 혹시라도 뭐 다른 뭐 이성이 있다면은 요 근래에는 그다지 연락하지 마시고요. 뭐 남사친, 여사친 다 있을 수 있는데 연락을 좀 끊으세요. 요 시점만 좀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현명하게. 그러시면 되니까. 그리고 SNS나 이런 것도 관리를 좀잘 해주세요. 누가 봐도 어디 연인이랑 놀러 갔을 법한 곳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뭐 연애하냐? 그런 예, 그렇게 느낄 만한 사진 그런 거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독수리예요. 아, 만만하신 분 아니시고. 자, 이분도 용입니다. 그 정말 예, 자존심을 두 분은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분도 남자이시라면은 엄청나게 촉이 좋다는 얘기 듣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연락이나 고백이 아니라 예, 주변의 상황을 좀 정리하시고, 예, 그리고 좀 이분을 기다리시거나 예, SNS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좀 먼저 좀 다가와 달라.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좀 와도 된다.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주시면 되고. 가뜩이나 예, 칼이고 제가 아 요거구나 여사제 센 분이 센캐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자 먼저 연락하신다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락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정말이다. 그쵸. 정말이에요. 자, 정말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검증의 타임을 지금, 예, 검증의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자, 그 흔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기본 바탕에 깔린 마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호감이고, 뭔가 잘해보고 싶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거는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이분들한테 연락 올 거예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 연락을 할까요? 혹은 고백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떨지.
여러 가지로 알아볼 텐데요. 좀 천천히 가고 싶으신가요? 자, 슬로우 다운이에요.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시고요. 연락, 고백, 뭐라도 좋으니까. 자, 톡을 보내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꼭 연락이나 고백이 아니어도 돼요. 괜찮아요. 어쨌든 그분한테 빨리 연락하시고, 빨리, 마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꼭 고백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냥 안부 메시지, 안부 인사. 아, 왜냐면요. 이분이 지금 악마예요. 악마고, 이게 뗏목입니다. 예. 그리고, 창끝이 그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혼자서 지금 생각이 많아요, 이분이. 근데, 여기 보시면 칼을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이 슬로우 다운,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은, 예, 찐사랑, 찐인연, 정말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난 연애 안 한다. 그런 마음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예,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그런 스타일이 본의 아니게, 조금씩 오해를 불러 일으킨 건 아닌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많이 지쳐 있고요. 힘들어하고 있고요.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이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동굴 안에 요 사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가만히 내두면은 더막 이상한 생각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연애 뭐다 해보고 그냥 완전히 헤어짐으로 예, 끝을 내버리는 예, 그런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 지금 타로를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중이시겠죠, 지금? 연락할지, 혹은 고백을 할지. 자, 이 열정을 가지신 분, 여러분이, 예. 그래도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너무 이분으로 혼자 내버려 뒀고요. 예, 솔직히, 요 정도라면 이분들이, 에이, 그럼 그렇지. 나한테 관심 없어. 라고 오해할 만큼 너무 대면대면 하셨어요. 그래도, 핑크가 너무 약했습니다. 요런 거를 제가 베이비 핑크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미약해요. 예. 그리고 남녀 사이라면은 뭐 고백이나 연락을 고민할 정도라면은 그래도 뭔가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핑크빛 감정이 너무 초기 단계예요. 그 초기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심성만 커요. 불안하기만 하시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의 반응 자체가 예,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너무 딱딱했다는 거죠. 베이비 핑크의 베이비 핑크. 이 핑크를 조금 더 진하게 가려면 여기 이 섹슈얼 타로에서 자, 여자가 남자를 이끌고 있죠? 예. 너무 예, 여러분 너무 진짜 차가웠어요. 그래도 예, 남자분이 뭔가 좀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맞장구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알듯 모를 듯, 예. 아예 그냥 철벽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자기는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으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문자 하나 보내시는 게 맞고요. 또 문자 하나 보낸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그렇게 이분들한테 좀 힌트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좀 이끌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악마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 알아서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좀 쫄아가지고 지금은 멘붕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방향 설정이라는 거죠. 방향 설정만 해주시면 지금은 칼에 이렇게 예, 잠들어 있습니다. 예. 너무 멘붕이에요. 아예 그냥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방향 설정만 해주십시오.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악마나 이런 거 나오면 부정적으로, 어지간해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타로는 항상 이 상대적이고 어떤 타로와 어떤 타로 같이 나오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에 삼지창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으로는 예, 이분의 성향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차갑게 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이 와중에 자 여기 이렇게 두 장의 예, 기회의 타로 스타가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끝내기에는 두분 사이 굉장히 아쉬워요. 아무것도 뭐 진행된 게 없어요. 뭐 달달함도 없고 자 그냥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서로 선만 지켰어요. 선만. 그러니까 서로는 아니죠. 여러분이 찐 사람을 만난다. 나는 진짜 결혼할 사람 아니면 연애 안 한다라는. 자, 그렇게 뭔가 이 사람을 만나도 그런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는 거지. 가끔 간혹 가다 보면 예, 뭔가 정해진 뭐 손은 절대 안 잡는다. 뭐 아니면 얘랑은 밥만 먹어야지. 호박 그러면은. 상대방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사이, 뭐 뭔가 하나, 한 단계 발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먼저 뭐 가볍게 예, 안부 인사나 안부 톡 정도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회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줬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멈춰 계시고 대면 멀어지신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요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살짝 좀 이끌어 주세요, 그 사람을. 자, 그러면 충분합니다. 예. 이분들이 알아서 또 적극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를 모아서 내 사랑의 대답 한번 펼쳐 볼게요. 잠시만요. 아, 진짜 아깝습니다. 이대로 이분을 놓기에는, 한게 있어야죠. 그죠.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은 수박 겉핥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직 아니에요. 연락 한번 하십시오.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제가 마치 밑장 빼기를 한 것처럼, 그죠? 저 밑장 빼기 한거 절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천천히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히 내 옆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는 또 그런 여유를 가지고 계신데 사람 일을 모르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자, 그거는 여러분들의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언제까지나 이분들이 여러분 옆에서 머물러 있고 여러분만 목매서 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자, 이쯤 됐으면 예, 여러분들도 예, 그래도 당신이 좀 특별하다 나한테는 나도 한켠으로는 너를 좀 지켜보고 있다. 뭐 썸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사이다라고 좀 인식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연락 혹은 고백하면 좋을까? 그 사람의 반응, 예, 좀, 반응, 좀 의아해할 겁니다. 어? 갑자기? 자, 근데,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